Shut up and sit down. 쭈꾸미 낚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조 박사의 피싱랩 조홍식입니다. 아, 이번엔 낚싯대와 릴에 대한 선택 방법입니다. 일단 낚싯대도 릴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쭈꾸미를 잡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 물론 손바닥 조그만 그 외계인 같은 쭈꾸미 잡는데 이런 대형 릴, 뭐 굵직한 우럭대 그런 걸 들이밀 수는 없죠.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라고 하지만 그 레벨에 맞는 라이트급 스피닝 장비, 베이트 캐스팅 장비 무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소형이면 돼요. 이런 스피닝 장비도 좋고 이런 베이트 장비도 좋고. 쭈꾸미 낚시 가는데 새로 전용 장비를 산다고요? 아, 물론 전용 낚싯대 전용 릴이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쭈꾸미 낚시에 전용이란 말을 씁니까? 가족 동반 낚시를 갑니다. 만일에 가족 동반 낚시, 뭐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본 어린이, 친척, 조카가 있다라든가 그 중에 빌려주는 장비, 새로 살 수는 없죠? 빌려주는 장비, 일반 루어 낚시 사용하시던 베스 장비, 쏘가리 장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예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한다, 아무 장비도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한다면 이제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쭈꾸미 전용 낚싯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만원도 하지 않는 아주 착한 가격의 제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다 베이트로드 형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럼 결국 릴도 베이트 릴 하나 장만해서 부착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역시 릴도 저렴한 제품, 10만원대 제품 얼마든지 있습니다. 낚싯줄은 PE 낚싯줄 1호면 됩니다. 아, 요즘은 유행이 뭐 더 가늘게 0.8호 쓴다고 하는데 그게 유행이죠. 근데 저라면 1호 아니면 더 굵은 전 1.5호 씁니다. 왜냐? 베이트리를 쓰다 보면 이게 줄을 풀다 보면은 엉키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가이드에 이렇게 엉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풀어야죠. 굵은 줄은 풀기가 쉬워요. 0.8호 되면 못 풀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엉킨 게 잘 안 풀어져요. 가늘면 가늘수록. 다음에 이 쭈꾸미 낚시터는 바닥이 뻘이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여걸림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끔 여걸림이 생깁니다. 그때 0.8호라면 땡기면 매듭이 끊어져서 내 애자, 애기 잃어버립니다. 1호나 1.5호라면 뽑아낼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야, 이거 예민한 게 훨씬 좋다. 그래, 가는 줄 써야 된다. 아까도 감각으로 낚시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 쭈꾸미 낚시에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근데 쭈꾸미 낚시하는데 그 정도까지 예민하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쭈꾸미 낚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 물론 굵은 줄의 단점은 있어요. 조류가 세게 흐른다며 그러면 이렇게 줄을 풀러내릴 때 많이 떠내려가거나 가는 줄보다 이렇게 줄이 이렇게 많이 풀려나가 있을 확률이 있죠. 그런데요, 1호 줄이, 1.5호 줄이 0.8호 줄에 비해서 그만큼 떠내려갈 정도라면 서해 바다에서 낚시를 못합니다. 뻘물이 일어났다는 증거고 그렇게 조류가 펄펄펄 흐르는데 쭈꾸미 낚시를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서 한 가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쭈꾸미만 종일 낚는 게 아니고 갑오징어도 같이 낚시를 한다. 갑오징어 낚시 포인트로 갈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런 구애 없이 낚시를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 쭈꾸미 낚시 나오신 분들, 초보자는 좀 힘들 수가 있겠어요. 갑오징어도 쭈꾸미와 마찬가지로 감각으로, 손의 감각으로 낚시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쭈꾸미보다 더 집중, 더 예민한 걸 느껴야 돼요. 예민한 감도가 중요하겠죠? 이때는 제대로 된 전용 장비가 편리한 건 맞습니다. 보통 쭈갑 전용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쭈갑, 쭈꾸미와 갑오징어죠.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낚싯대. 그게 제 생각은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동시에 낚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두 가지 낚시 방법이 비슷한 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쭈갑 전용대로 나와 있는 낚싯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길이는 이렇게 짧습니다. 요즘 유행은. 처음에 쭈갑 전용 낚싯대는 길게 나왔어요. 1.8m니까 6피트 이상이라는 게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1.5m 정도, 5피트 정도의 짧은 낚싯대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이런 초리 휨새요. 요 끝에만 탁 휘어요. 2:8 또는 뭐 1:9 정도로. 앞쪽은 이렇게 부드러워서 갑오징어가 입질을 할 때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요 부분 요 정도가 이 솔리드. 여기는 튜블러인데 여기 부분은 솔리드. 솔리드와 튜블러의 구분은 하실 수 있으시죠? 튜블러는 속이 비었다는 거고요. 솔리드는 이게 통짜, 완전히 이렇게 속이 꽉 차 있는 통짜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요즘은 이렇게 끝 부분이 보통 이렇게 카본 솔리드로 해서 좀 이렇게 탄성이 좋은 걸 쓰다가 더 예민함을 늘리기 위해서 요새는 이 티타늄으로 속에 금속이 들어있는 그런 솔리드 팁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 낚싯대는 국산이 아니고요. 요건 일본 다이와 제품입니다. 일본에는 쭈갑 전용대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한치 전용 낚싯대입니다. 마루이카라고 일본에서는 그러는데요. 예, 표준어는 아니고 한치가 어릴 때, 그러니까 한치가 커지면 길쭉하고 길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뼘 정도 크기일 때 좀 통통하거든요. 그거를 잡는 용도예요. 얘네들이 수심 100m 정도 깊은 데 몰려 있을 때 이런 낚싯대를 아주 가는 낚싯줄을 사용해서 0.85, 뭐 0.65를 사용해서 그 깊은 수심까지 내리고 이런 오징어 뿔이죠. 스테. 이런 그 애기가 아니라 스테를 대여섯 개 이렇게 달아서 채비가 길어요. 그걸 바닥에 내려서 텐션을 주지 않고 줄을 좀 헐렁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조류 때문에 줄이 느슨하니까 물속에서 오징어 뿔이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걸 보고 한치들이 와서 입질을 하면 요 끝이 이 아주 탄성이 좋은 금속이다, 티타늄이다 보니까 그 오징어들이 건드리는 입질이 여기로 보여요. 그거를 위해서 이걸 솔리드 팁으로 만든 겁니다. 이 티타늄, 금속 팁으로 만든 그런 용도의 낚싯대.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낚싯대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쭈갑 전용대로 변형이 돼서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런 스타일의 낚시는 이렇게 특히 미약한 입질을 포획하기 위해서 이런 솔리드 팁, 더 나아가서 금속 팁을 사용을 합니다만. 금속 팁이 분명히 입질 파악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이게 금속 팁이고 솔리드라서 예민하고 손의 감각이 딱 느끼기 좋으냐. 그거는 의미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질을 파악은 눈으로 보는 거에는 확실하게 예민하니까 좋습니다. 솔리드는 실은 진동 전달을 흡수를 해버려서 손에 오는 감각 둔해집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거를 감각을 손으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각은 낚싯줄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그 낚싯줄이 낚싯대에 전해져서 내 손에까지 와야 되잖아요. 낚싯줄이 낚싯대와 접촉을 많이 해야 그 진동 전달이 확실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네. 가이드가 많아야 돼요. 낚싯줄이 가이드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가이드가 많이 달려 있어서 낚싯줄을 타고 온 진동이 낚싯대에 전달이 돼서 내 손까지 와야 돼. 그런데 가이드가 많으면 무거워지죠. 앞솔림이 생기고 처집니다. 사용하기 어려운 힘든 낚싯대가 되고 무거워지니까 또 거꾸로 둔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극소형 아주 가벼운 가이드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닥다닥 가이드를 많이 붙여서 감도를 훨씬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들고 있어서 감촉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런 팁이 솔리드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루어 낚싯대, 이런 그냥 이 튜블러 일반 낚싯대의 탄성이 좋은 빳빳한 것, 이게 훨씬 진동이 전달이 좋고 손으로 잡고 있을 때
진동 감촉을 훨씬 빨리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가이드를 띄엄띄엄 붙이는 게 아니라 많이 붙여놓으면 훨씬 진동 전달이 좋겠죠? 베스 프로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낚싯대 중에 그런 낚싯대가 있습니다. 베스 프로는 토너먼트에 나가기 위하면은 이건 진짜 즐기는 낚시라기보다는 경기잖아요. 사진에 보이는 이런 낚싯대가 있습니다. 빳빳한 팁인데 소형 가이드가 촘촘히 그것도 지그재그로 달려있는 그런 낚싯대도 있어요. 입질이 극히 예민한 베스가 웜을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건드려보는, 입으로 건드려보는 그 느낌을 바로 알아챌 수 있게 낚싯줄을 타고 오는 미세한 진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이드와 접촉면을 많이 해서 낚싯대의 진동 전달이 많이 되게 하기 위해 만든 그런 낚싯대입니다. 쭈꾸미 낚시에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쭈꾸미는 그냥 올라타니까 무게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갑오징어요? 툭 건드리는 그 느낌만 내가 알아챌 수 있으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쭈꾸미 갑오징어 낚싯대 베스트 최고 이 얘기는 아니고요. 재미있는 예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낚시춘추 취재로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낚시춘추의 기자분도 한 분 동행을 했어요. 아, 그때 기사 제목은 갑돌이는 왜 조박사에게만 달려드는가 였는데요. 쭈꾸미는 잡을만치 잡았습니다. 이런 들통으로 한가득. 이제 쭈꾸미는 그만 잡고 점심도 막 쭈꾸미를 놓은 라면도 먹고 배 위에서 갑오징어, 갑돌이를 잡으러 갑시다. 바로 쪽포인트를 조금 옮겼습니다. 동승한 낚시인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저만 계속 갑오징어를 잡았습니다. 갑오징어 입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갑오징어는 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촉수, 먹이팔, 이렇게 두 개의 먹이팔을 내밀어서 요 애기를 탁 건드립니다. 뭐 운이오징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일본 사람들은 이까 펀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까는 오징어니까 오징어가 이렇게 펀치로 때리는 것 같이 이렇게 탁 건드린다고 톡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이 톡 하는 감촉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탁 덮치는데요. 활성이 좋을 때는 이 톡 하는 느낌을 몰라도 그냥 턱 금방 덮치니까 금방 알죠. 근데 그날따라 입질이 굉장히 약은 것 같았어요. 톡 건드리고는 먹을까 말까 그러는 수준, 그러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정도의 저활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톡 하는 느낌을 느끼고 가버리기 전에 탁 챔질을 해가지고 잡아낸 거예요. 혼자 계속 잡으니까 주변에서는 이거 좋은 릴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아주 가는 낚싯줄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저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때 사용한 장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아, 물론 이 핸들은 그때는 요 지깅용 핸들을 부착했었습니다. 릴은 라이트 지깅용 릴이에요. 큼직하죠? 낚싯대는 7피트의 뻣뻣한 베스대로 말하면 하드 H 액션 좀 될 겁니다. 대형 미노우를 던질 수 있는 굉장히 뻣뻣한 농어용 낚싯대. 라인은 P1.5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당시 사용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싸구려 왕눈이 얘기. 채비를 내리고 바닥을 한 다음에 팽팽하게 하고 이러고 있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서 기자분이 서서 그대로 오는 걸 보여드렸어요. 낚는 거를. 아, 지금 톡 느낌이 왔다. 하나, 둘, 셋, 넷, 챔질. 감았더니 갑오징어 올라왔습니다. 연속 네 마리. 물론 눈으로 이 낚싯대 초리 끝에 갑오징어가 이렇게 톡 건드리는 게 그런 입질은 안 나타나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손으로는 저는 느끼는 거죠. 느끼고 있었습니다. 톡, 아, 지금 건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엿. 감촉 파악은요, 이런 베스트 같은 로드가 훨씬 좋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배 예약은 잘 하셨습니까? 뭐 미리미리 예약 안 하시면 아마 만원 살일 겁니다. 1인당 100마리씩은 잡으셔야죠. 좋은 조과를 위해서는
나 자신의 손 감각, 팔로 느끼는 감각을 먼저 예민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도전하시는 분, 다음에 초보자와 동반해서 쭈꾸미 낚시를 알려줘야 되는 분, 그분들은 저번 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감각이 늘어나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봉돌이 바닥에 닿는 쿵하는 느낌 확인. 두 번째, 내 채비를 들었을 때의 무게감. 그 다음에 그 무거워졌다면 또 쭈꾸미가 올라탄 거다 라는 그 무게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시기만 하면 쭈꾸미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저번 회에 말씀드린 그 단계별 그거를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익숙해질수록 쭈꾸미 마리수는 늘어날 겁니다. 오늘 20, 30마리밖에 못 잡으셨다고요? 아마 한 번 더 출조하시면 100마리 넘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냉수가 끼어서 수온이 변화를 해가지고 입질이 둔해졌다. 갑자기 뻘물이 여기는 져가지고 쭈꾸미가 입질이 좀 둔하다. 그럴 때는요, 애자에 갯지렁이 한두 마리 끼워보십시오. 입질이 다시 옵니다. 갯지렁이 안 가져가서 루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그 냄새나는 웜 있지 않습니까? 글럽도 좋고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거 한두 개 꼽으면은 쭈꾸미가 다시 물기 시작할 거예요.